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I 이노베이션도 2%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기업인가 보네요. 네, 날씨가 엄청 뜨겁죠.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네. 나갔다 오셨어요?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눈을 못 뜰 정도 뜨거운데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그 기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로 좀 강세가 조금은 전이가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도 일단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고요. 근데 뭐 요즘에 기세가 워낙에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직도 그 기세는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네. 뭐 점심 시간을 지나면서 약간 조금 조정, 좀 그동안 수익이 좀 크셨던 분들이 그렇죠. 매도를 크셨던 분들이나라든가 아니면 기관 외국인의 약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 그 요런 것이 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순 테마였으면 좀 끝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몰고 온 이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수익으로 지금 전이가 되면서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의 유한양이 50위 안에도 못 들던 게 지금 4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뱀을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또 알테오젠이 1.7위 빠지고 에코프로뱀이 1.09 오르면서 시가총액 차이가 또 3천억 원대로 붙어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올해 말에 종가로 끝날 때 누가 과연 1등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그쵸. 2차 전지가 1등이냐, 이 지금 바이오가 1등이냐, 이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쭉 계속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코스피에서는 유한양이라는 전통적인 제약사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파트너.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얀센. 옛날에 이렇게 베이비로션 만들고 이랬지만 그 생활용품 쪽은 뗐고요. 이제 제약회사만 있는데 거기 얀센이라는 자회사랑 파트너로 이제 유한양이 성공을 지금 거두었죠.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파트너. 누굽니까? 가장 이제 뜨겁게 같이 거론이 되어서 지금까지 간 알테오젠의 지금 배경이 상승의 배경이 됐던 누구죠? 누군가요? 머크죠, 머크. 머크. 네. 네. 머크사와 알테오젠의 지금 끈끈한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코스피 유한양행의 파트너 얀센, 코스닥 알테오젠의 파트너 머크 두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GI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슈가 지금 큽니다, 모멘텀이. 일단 머크랑 알테오젠이랑 정말 끈끈한 관계로 독점 계약까지 맺은 머크가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콜라보레이션 앤드 서플라이 어그리먼트예요. 상당히 어렵죠. 자, 근데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뭔가 협력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 유한양행의 그 렉라자처럼 기술 수출을 해서 도입해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얀센에 기술 수출한 거고 얀센은 기술 도입을 한 거죠. 네. 근데 기술을 완전 가져간 건 아니고 임상시험에서 협력을 하는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 이런 계약이에요. 이게 만약에 렉라자처럼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큰 계약건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 머크가 이 머크에서 제일 그 저기가 뭐 핫 아이템 매출이 높은 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죠.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가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네. 그 머크의 키트루다를 GI 이노베이션에 무상 공급을 해주고요. GI 이노베이션은 그 머크가 공급해준 키트루다랑 자신의 면역항암제, 여기도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를 두 개를 써보는 거예요. 두 개를. 우리가 3세대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1세대가 화학독성 항암제고 2세대가 표적항암제.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수랑 유한양행의 렉라자,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그 경쟁하는 그 시장의 표적 항암제 시장이고 더 진화된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여기가 왕이죠. 근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 왕인데 거기에 면역 항암제를 하나 더 넣어서
인간의 면역력을 두 배로 늘려보는 거야. 두 배는 아닌데 두 배로 말이 어폐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GI 이노베이션의 면역학 함재 이름은 GI를, GI니까 GI를 붙여서 뒤로 나갑니다. GI 중에 102, 이게 바로 머크의 키트루다랑 이제 한번 섞어보는 거죠. 콜라보를 해보는 거죠. 지금 GI102가 병용 이상을,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이 지금 머크랑 공동 임상 시험을 한 게 처음이 아니란 게 더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 GI101이 있어요. 그거랑 또 머크의 키트루다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연속한 거는 처음이에요. GI 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그 바이오 중에 막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질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이런 기업들도 머크의 키트루다랑 무슨 병영 임상을 합니다라고 공시한 기업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머크의 키트루다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특허 절벽으로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 뒤에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짝꿍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꿍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잠재적인 짝꿍에게 머크의 키트루다를 여러 군데 나눠주면서 계속 짝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머크의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을 했다는 그 소식만으로 급등을 한 뒤에 아무 결과가 없으면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게요. 찰스 왕세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찰스 왕세자랑 결혼하려고 수백 명의 여자가 대기하고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만 되죠. 근데 이건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두 번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네. 국내 사중에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했을까? GI 이노베이션이 GI102로 단독 임상 시험 한 결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 7명이라 표본이 너무 작긴 합니다만 네. 종양 크기가 줄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을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항암제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2세대 표적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연형의 렉라자, 이거 얀센 리브리반트 이런 것들은 병용요법 이런 것들은 내성이 중요합니다. 표적항암제는 많이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맞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뭐, 렉라자 리브린트판트를 맞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뭐, 이런 임상시험들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면역항암제는 반응률이 중요합니다. 면역항암제는 잘 듣지를 않아요.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인간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잘 받질 않아요. 근데 반응률이 낮다는 가장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응률이 43%가 나왔습니다. 7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 43%라는 수치가 어쨌든 높은 게 뭐냐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면역항암제의 평균 반응률이 10%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듣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GI 이노베이션의 GI102는 환자 7명이지만 10명 중에 4.3명에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 때문에 GI101도 102도 머크가 다가선 겁니다. 자, 너무 많아서 빨리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랑 얽힌 게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랑. 자,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성공시킨데 누가 있었죠? 그 앞단에.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네. 있었죠.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물질을 받아다가 유한양행이 넘겼습니다. 유한양행이 잘 공정 제어를 통해서 예쁘게 가꾼 다음에 얀센에 다시 넘겼죠. 오스코텍과 함께 이룬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2의 렉라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짝꿍을 찾고 있는데 세 가지를 1, 2, 3번 타자로 세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YH, 유한양행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YH가 붙는 거예요. YH-32367, 지속형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고소병 치료제 YH-35999, 이 세 개를 지금 렉라자의 후보 물질로 세웠답니다. 네. 그중에 GI 이노베이션에서 물질을 받은 게 바로 지속형 알레르기 치료제 YH-353입니다. 이거를 GI 이노베이션에서 받을 때는 그럼 GI 거였겠죠. GI-301입니다. 아까 GI-102-102는 머크의 물질을 제공한 면역항암제고 GI-301은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물질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두 군데로 넘겼거든요. GI 이노베이션이 2020년에 유한양행의 일본을 제외하고 GI-301이자 YH-35324인 것을 물질을 글로벌 판권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은 뺀 거 있죠. 일본만 뺐죠. 일본을 뺀 것은
2023년 10월 달에 들어서 일본 소재 마루호에 2,98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 규모라는 게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리고 현재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거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무슨 데이터가 나왔냐면 YH35324로 지금 넘겨받았죠. 이제 유한양행이 하는 거니까. 임상 1A상의 파트 B가 발표됐습니다. 1상을 A랑 B로 나눠서 했어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700ml 분의 IU 이상인 환자, 초과인 환자에서 우수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이게 뭐냐면 면역 글로불린이란 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아주고 저해해주는 능력이 강력할수록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데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일본에 판 것만 마루호에 판 거는 마루호가 진행을 하고 있겠죠. 마루호는 지금 전임상하고 1A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1A상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월등히 우수한 LGE, 아까 전에 말한 면역 글로불린 억제 효과가 확인됐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마루호 유한양행에는 알레르기 치료 후보물질을 팔았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기술 수출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콜라보레이션 하는 작업을 머크랑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머크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마루호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제 이 GI 이노베이션의 미래 로드맵을 책임질 것이며 그 단계에 따라서 GI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미국 머크와 함께하고 있는 병용 임상시험 2026년까지 미국 FDA 승인이 목표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참고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보험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들려왔죠. 어제 이제 우리 금융이 동양생명과 ABL 생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좀 이 그룹 안에서는 부당대출 사태로 또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우리 금융주주 이거 호재로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아, GI 이노베이션 이 내용이 너무 많았어. 네. 좀 빨리 갈까요? 자,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면 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은행, 증권, 보험 이제 세 개가 이제 한 지붕 세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통 지주회사, 진짜 지주회사로 지금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대부분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지금 그게 갖춰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 금융지주도 우리 은행이 지금 토종 우리 은행이라고 그 많이 봤죠, 그 타이틀. 우리 은행은 지금 강세인데 증권하고 보험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투자증권이 출범을 했잖아요. 구포스 증권을 그 저기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을 동양생명보험이랑 ABL 생명보험을 패키지로 쌍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진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아까 전에 그 친인척 관련 문제 때문에 전 회장하고 현 회장이 둘 다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전 회장이 그 짓을 일으켰지만 현 회장이 감독을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친인척,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이 나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담보물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밝혀져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법에 새로 편입하는 금융지주 회사에 대해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상태와 경영관리 전반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비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게 치부가 돼버리면 그냥 뭐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법적으로 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해서 이 대주주의 문제가 금융지주회사가 그 편입하는 그러니까 자회사에 지금 재무 상태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이 하나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동양생명, ABL생명 이게 알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샀다는 가격이 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잘 샀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사서 좋은 가격에 샀으면 무리가 없이 은행, 증권, 보험 이 삼두마찰을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금융지주는 진정한 금융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세계적인 종합금융 투자회사를 지금 원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조금 설 익은 모습 가운데 이름 간판만 금융지주로 달아놓은 가운데 간판을 먼저 금융지주로 달아놓고 안에 있는 내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단 종합분식집 던져놓고
떡볶이, 짜장면, 순대를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어떤 사업주랑 주방장이랑 뭐 그 인수자 이런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럼 호재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아, 일단 예, 동양생명보험이 누가 생각해도 알짜잖아요. 동양생명보험 오래전부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다리 건너 하나씩 동양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고모, 이모 동양생명보험 생각해서 꽤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양생명은 예,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알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CJ CGV로 넘어가겠습니다. CJ CGV 한 상반기 내내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8월 한 달간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영화관도 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던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올해 이번 달에 30%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그 갑자기 로켓볼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일단 돈이 들어왔다 다. 돈이 다 들어왔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8월 달에 자금난 위기 왔을 때 CGV 영화관이 그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JB 자산운용에서 1,800억 원을 빌린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아주 무리 없이 조달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영화관이 지금 사람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어서 네. 예, 조금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CJ CGV는 앞에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좀 짧게 해주셨는데 다음에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